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부터 이제 인성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이제는 메인 질문 끝나고 장점 끝났습니다. 이제는 오늘부터 실제로 해양경찰에서 물어봤던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답변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. 부탁드립니다만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정말 고민 해가지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. 알았죠? 뭐 책을 제가 드리는 교재나 특징을 보시면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미리 검토하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만 담아놨어요. 알았죠? 따로 프린트본 없습니다. 그냥 PPT 보시고 여러분이 맞다 오면 필기하세요. 그냥 필기하고 내가 이것만 좀 중점 놓고 이야기해야 되겠다.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방법은 이거예요. 이걸 지키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. 자, 너무 이 사람은 이 책이 뭐냐면 말 센스라는 책인데 그 여러분 테드 알아요? 테드? 테드는 각 전 세계에서 분야별로 해서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15분에서 작게는 5분 사이에 본인만의 스피치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테드고 거기에서 대화법 분야에서 최고의 조회수를 낸 게 바로 이 사람의 책입니다. 알았죠?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굉장히 공감 많이 해가지고 했습니다. 자, 넘어갑니다. 자, 이 책을 쓴 사람은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사람인데 지금 보시면 대화란 서로의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다.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.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대화예요, 대화.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의 맥락은 원래는 대화에서 나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. 내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. 그런 사람이 매력이 없죠. 카페 가도 자기 얘기만 계속해, 계속. 내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어. 내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. 그럼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면은 듣는 사람은 언제 끝나지? 빨리 집에 가고 싶다. 이 생각 한단 말이에요.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.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. 알죠?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서 말하게 할 것인가? 이 중점을 놨어요. 자, 이거는 그러면 면접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? 면접도 보면은, 딱 보면은 그냥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.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의도대로 면접관이 뭘 의도를 파악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와 관련된 공감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면접이라니까. 이해되죠? 질문들이 여러 가지, 다 받는 질문 다를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주제 안에서 여러분이 면접관과 공감될 수 있는 스피치에 나가는 거예요. 그게 센스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동안 뉴스 진행을 한 사람이에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 호스트 했었고, 뭐, 보이죠? 뭐, CNN, BBC, PBS.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방송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 인용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최고의 책으로 이 책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. 자, 넘어갑니다. 자, 이 책의 이제 큰 맥락에서 이것만 알려드릴게요.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. 잘 들으세요. 첫 번째, 면접관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. 자,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했거든요. 이제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에서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면접에 좀 접목을 시키자면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야 돼요. 알았죠? 면접관이 봐봐, 내가 할 질문이 시사에서 만약에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만약에 요새 출산율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어요. 그럼 그 사람은 출산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, 없는 거예요? 관심이 있는 거예요.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. 출산율 관심 없는 사람이 그걸 질문하겠습니까? 아니죠. 여러 가지 질문 리스트가 있지만 그 중에 그걸 선택한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이 뭐 한다? 아,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출산율에 관심이 있고 걱정이 있구나. 그럼 나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내가 생각하는 출산율이 뭔지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. 오케이. 근데 이 사람이 가정을 만약에 출산율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0.8명 됐어요. 그러니까 두 명 결혼해서 한 명이 안 난다는 소리야. 그럼 사람이 계속 인구가 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몇 명 낳고 싶냐 했어요. 그 질문. 자, 예를 들면 영웅이. 자, 몇 명 낳고 싶습니까? 네. 이유. 기훈이? 잘 모르겠습니까? 네. 이랬을 때 저는 별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라든지 아이는 꼭 낳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. 물론 본인이 그 생각 갖고 있더라도 지금 이 면접관이 말하고 싶은 바는
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. 그랬을 때 몇 명 낳고 싶냐 이랬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거는 진짜 몇 명 낳고 왜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겠죠. 근데 거기서 낳고 싶지 않다라든지 그 뭔가의 반대의 의견이나 아니면 가정을 바꾸는 대한 답변들은 좋은 게 아니겠죠. 물론 본인 생각을 해라 라고 했지만 뭐가 있다고? 틀이 있다고 틀. 그걸 벗어난 거는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잘 들어. 내가 만약에 평소에 친구들한테 야, 내 말 좀 듣고 좀 얘기해. 이런 말을 한 번 들은 사람들은 잘 귀담아 들으세요. 자, 두 번째. 길어지지 않는다. 말은 길어지면 안 돼요. 특히 해양경찰 면접은 짧습니다. 다른 면접에 비해서. 제가 해수부, 뭐 세관, 그 다음에 지방지, 국가지 여러 가지를 해보면 면접의 100%인 시험에서는 말이 좀 길어도 괜찮아요. 1분 넘어가도 들어주고 의향이 있습니다. 왜 거기는 면접 100%니까.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면접관도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감박감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시간이 끝낸다는 생각이. 그냥 빨리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빨리 느낌 보고 끝나는 거예요. 알았죠? 근데 거기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.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막 연습할 때에도 자 그만 플러스 마이너스 몇 초? 5초라고 했잖아요.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 선이면 충분히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이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스탑 했는데 5초 안에 못 끝나고 더 갔다 이런 사람들은 길어진 사람들이에요. 길어지면 안 돼요. 알았죠? 그 안에서 짧게 핵심만 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지루해하면 안 됩니다. 자, 세 번째, 거짓말 치지 않는다. 면접관은 본인이 아는 분야에 대해 물어본다. 알았죠? 취재진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자꾸 아닌 대답을,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면접 100%인 이때에도 떨어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.